네, 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 뒤에 보이는 이 빨간 게 석류예요. 석류. 어, 석류. 빨간색이 카드에 좋은 거라. 네, 아, 빨간색이 좋고. 그다음에 약간 이게 다산의 상징이에요. 어? 약간 이게 다산의 상징이에요. 어? 어. 석류 다산이. 오. 석류가 좋네. 좋다. 아, 다산, 다산. 그게 다산이라는가요? 다산의 상징이라고. 자선은 한 방에 쌍둥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게. 다산의 상. 다산의 상. 다산. 어. 아 다산. 와 한 방에 가는. 잠깐만. 드디어 힘을 쓰는 거야. 잠깐만요, 좀 볼게요. 드디어 힘을 좀 볼게요. 그러려고 30년 동안 운동. 그거 하자. 그거 그 사진 찍어가지고. 야 이게 한 방에. 야 닮은 사람. 성류가 사람 보고 싶다. 형 성류가 몇 개야? 성류가 도대체. 원래 성류가 두 사이트 하나 만들겠는데요? 신랑 사이트 만들겠네. 두 사이트 하나 만들겠어. 근데 마지막으로 예전에 이제 재훈 형이 본 점인데. 그 신부가 새벽에 몰래 도망가는지. 왜 도망을 가? 저 누가요? 아 왜 도망을 가? 야, 이런 사람 도망가. 형 지적이고. 아 이 사람이 도망가. 형 지적이고 애가 일곱이야. 일곱이야. 근데 이건 애라고 할 순 없어. 애라고 할 수 아, 없어. 그러면은 다 좋아. 이 사람이 도망가는지 볼까요? 어, 어, 어. 다 좋아. 이 사람 과연 이렇게 좋은 여자가 얘를 견딜 수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나를 견딜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한 장을 뽑아야 돼. 뽑아서. 그 막 다시 손 잡아. 와 형, 나 이 사람이 날 견디. 이 사람이 나 견디. 온전하게 살는지 아니면. 어. 오케이. 야 이거. 알겠습니다. 야 이거. 난 도망가자. 잘 뽑아야 된다. 중에 나온다. 어쨌든 우리 행복하게 잘 사는지 아니면 도망가는지. 어, 그렇지. 한 가지. 이거 맞고 해야 돼. 어? 뭐야? 궁금해. 칼인데? 칼 잡고 와, 있어. 뭐야? 어? 어떤 보자. 와 도망갔다 잡힌 거야? 하늘 그 소리 하는 거야? 뭐야? 도망갔다니 견딜 수 있는지로 가보시죠. 어. 충분히 견뎌. 아 진짜. 어머 진짜 뭘 보나 봐. 아 진짜? 충분히 견디고 오히려 형을 잡고 살아. 와 그래? 뭘 잡아? 종국이를 잡고 산대. 아 나는 그래도 왕관이 종국. 난 원래 그러면 결국 살아. 얘가 도망가는지 한 명만 더. 네가 못 견뎌서 어. 네가 급해만 내가 그래도 오히려 막 그렇게 더 그러게 나오다 네가 못 견디는 내가 어떤지 네가 내가 어떤지 종국이 내가 잡혀서. 결혼 이후에 줘 보세요 손 좀 내가 결혼 이후에 자기가 원해 견딘대잖아 너를 잡고 산대잖아 형을 잡고 잘 견디고 살지 네가 아, 이제는 반대 뭐... 역전이 됐어 오케이 자 가볼게 여기 깔끔한 데서 하나 뽑아볼게 왜냐면 아, 이거는 세게 잡혀서 나 이거 진짜 반전이다 얘가 도망가면 반전이거든 얘가 오, 뭐가 많아? 뭐야 많아? 와 어려워. 진짜 좋다 안 도망가. 어 진짜. 이거는 3대가 행복한 카드. 야! 와! 됐다. 야! 네. 좋네요. 기분은 좋네요. 좋네요. 야! 야! 할아버지 가족 금전 카드 중에 최고봉이라고 불러. 와! 그런 거 많이 몰아줘. 넓게. 찍어놓고 살면서 남편을 책으로 올려놓는다는 아, 그거 세 개를 찍어야지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그 금전적으로나 뭐로나 엄청 지금 재훈 형 되게 부러워하는 형 이렇게 대가족 되려고 또 여기 오래 사나 봐